인간에게 있어 독은 강력한 무기 중 하나죠. 사극에서 왕이 내리던 사약이나 적군을 향해 쏘던 독화살처럼 말이죠. 그거 알아요? 똑같은 독이지만 사람이 상대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 쓰는 반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독을 이용하는 생물도 있다는 거요. 독으로 자신을 보호한다고요? 네.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 벌도 그렇잖아요. 그 뾰족한 침만 봐도 그야말로 두려움의 대상이죠. 벌은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부터 개체수를 늘리기 시작해 번식기인 8, 9월엔 절정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벌들에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로 해서 성향도 공격적으로 변하는군요. 그리고 독성분도 1년 중 이때가 가장 치명적이라고요. 벌에 쏘였을 때 퉁퉁 붓고 많이 아프던데 왜 그런 거죠? 벌에 쏘였을 때 통증은 세로토닌, 히스타민 때문이라고 해요. 특히 말벌의 독은 세로토닌 함량이 높다고 해요. 말벌의 독성은 어마어마한데요. 그 차이가 무려 꿀벌의 70배. 장수 말벌의 독성은 꿀벌의 550배나 된다고요. 근데 벌이 가진 독성보다 벌에 쏘였을 때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과민 반응하여 나타나는 알레르기 쇼크 반응이 더 무서운 거예요. 벌침독은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될 경우 우리 몸은 면역 작용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사람에 따라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벌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게 독성으로는 한 수 위인 것 같은데요. 글쎄, 길고 짧은 건 대봐야겠죠? 먹이는 그래요? 중국 시인 소동파 알죠? 그가 죽음과도 맞바꿀 만한 맛이라 극찬한 그것. 혹시 보고? 딩동댕. 보고는 말이죠. 해양 생물 가운데 가장 강력한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을 숨기고 있다고요. 이 독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청산가리의 10배 독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인이라도 단 0.5mg만으로도 죽음에 이를 수 있대요. 보거독은 주로 신경전달체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감각신경, 운동신경, 신경세포로 구성된 뇌를 직접 공격하죠. 아니, 그렇게 무서운 독이 보거의 몸 어디쯤에 있다는 거예요? 만소에도 있고, 간, 신장, 안구, 피부. 어머나, 온몸이 독투성이네요. 누구나 반할 만한 매혹적인 맛을 지닌 식재료지만 잘못 섭취하면 보거독에 중독돼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니 조심 또 조심해야겠어요.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독에 원조하면 뱀 아니겠어요? 뱀은 과거 인간에 의해 전쟁용 무기로 이용되기도 했대요. 기원전 184년 카르나고 한니발은 독사로 가득 채운 항아리를 상대배에 던지는 훈련을 시켰다지 뭐예요? 뱀 하면 누구나 두려워하니 그럴만도 하죠. 먼저 뱀독을 얘기하자면 그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독이라고 다 똑같은 독이 아니군요. 우선 코브라는 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쳐 호흡장애와 심장활동을 마비시키는 신경성 독을 갖고 있다고요. 살모사나 반시뱀도 만만치 않아요. 모세혈관의 벽을 파괴하여 혈관계통과 신체조직에 해를 끼치는 혈액성 독을 갖고 있죠. 신경성 독을 가진 뱀에게 물리면 통증은 없지만 전신에 독이 퍼져 몸이 마비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죠. 혈액성 독을 가진 뱀에 물리면 출혈과 심한 통증,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죠. 벌, 보거, 뱀까지 그야말로 독한 놈들의 독한 세계네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이런 독이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된다고요. 독이 약이 된다고요? 마술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벌독의 경우 펩타이드 성분이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소염 진통작용을 하거나 항산화 작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실험을 통해 밝혀졌죠. 배터리에
출력이 약 17% 정도 볼트로 나오게 하면은 벌들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벌들이 공격하면은 4초 동안을 전기를 주고 3초 동안 쉬게 하면은 일벌들이 공격을 해서 끝난 애들은 다시 집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애들이 또 공격을 하고 교체로 해서 공격을 해서 봉독을 채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벌독만 추출해 이용하는 방식이라면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집안 치료에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독하기로 유명한 보고독은 약으로 쓰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보거의 독은 신경세포만 일시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경치료제로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또 통증치료제와 마취제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설마 뱀독도 치료제로 쓰려고 연구 중인가요? 아니요. 뱀독은 이미 치료제가 상용화되고 있다고요. 고혈압 치료제로 뱀독 성분 중에서 아미노액시드 4개, 5개짜리를 활용해서 캡토프릴 이런 그 고혈압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많은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뱀독의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니 기대해 볼 만하겠죠? 독으로서 약으로서 동물독의 위력 오늘 확실히 알았네요. 동물이나 곤충들뿐만 아니라 식물도 독을 갖고 있다는 사실 알아요? 그럼요. 독버섯 있잖아요. 산에 갈 때면 늘 독버섯 조심하라는 얘기도 종종 듣곤 했는데 독버섯 얘기하려는 거죠? 어쩌죠? 아닌데. 식물 중에 버섯에만 독이 있는 건 아니라고요. 대부분의 식물에는 소량이지만 독성분인 알카로이드가 들어있다고요. 주변에서 흔하게 보던 식물에 독이 있었다니. 근데 그 독성분이라는 알카로이드는 뭐죠? 알카로이드는 식물계에 존재하는 질소 염기성 화학물인데 이게 동물의 신경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카페인, 모르핀, 코카인, 니코틴 등이 잘 알려진 알카로이드라고 하죠. 아, 그 모든 것들이 독성에 포함되는군요. 그런데 식물이 이런 독성분을 지니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들이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럼 어떤 식물들이 독을 품고 있는지 찾아보죠. 이건 도라지 아닌가요? 아니, 도라지에도 독이 있었어요? 많이 닮긴 닮았죠? 하지만 도라지와는 다른 자리공이라는 식물이에요. 동의 보감에 의하면 이 자리공은 성질은 평하고 맛은 맵고 시며 독이 많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자리공은 독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많은 양을 먹을 경우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초예요. 아, 자리공을 도라지로 잘못 알고 먹어서 식중독을 일으킨 사건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독초를 잘못 알고 먹는 경우가 자리공뿐만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나물하고 독초를 구분 못해서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곰치와 동이나물이라든가 은방울꽃과 산마늘 이런 경우는 구분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턱대고 섭취한다는 생각 자체를 삼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자리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한의학에서는 몸에 복수 찼을 때나 부종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대요. 식물의 독도 유용하게 쓰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흔하게 헷갈리는 것 중에 이게 있는데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그건 맞죠? 잘 보라고요. 진달래와 꼭 닮긴 했지만 산철죽이에요. 철죽이나 산철죽은 독성이 있어서 잘못 먹으면 배탈과 구토로 고생할 수 있다고요. 이건 산산인가요? 아니요. 백선이라고 하는데요. 백선은 약으로 쓰면 해열, 해독 작용을 해주고 피부 질환에 좋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백선의 뿌리를 봉삼 또는 봉황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백선의 뿌리 모양이 봉황을 닮았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데 산삼보다 약효가 높다고 속여 팔거나 술을 담가 먹는데 백선에도 독성이 있는 만큼 조심히 섭취해야 된다고요. 백선피는 그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수족이 냉한 사람들이 복용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 다량 복용하게 되면 체온이 내려가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또 심하면 간 기능에 이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니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요. 산에 사는 식물에만 독이 있는 건 아니죠? 맞아요. 가로수의 대명사 은행나무의 열매에도 독성 물질이 함유돼 있어요. 은행나무 열매에는 시안 배당체와 함께 메틸피리독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함유돼 있죠. 메틸피리독신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의식을 잃거나 발작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은행나무 열매는 반드시 익혀 먹고 성인의 경우 하루 10알, 아이들의 경우 두세 알 이내로 섭취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무심코 지나쳤던 주변 식물들이 이런 독을 품고 있었을 줄은 몰랐네요. 식용식물과 혼동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도 독이 있죠. 바로 미생물에 의한 독인데요. 미생물에도 독이 있다고요? 보틀리누스라고 들어봤어요? 햄이나 소시지에 의해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에요. 에이, 식중독 정도면 그렇게 무서운 독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가요? 모르시는 말씀. 이 독소는 이론상 1g으로 천만 명을 죽일 수 있으며 생물이 만들어내는 독소 중에 단연 으뜸을 자랑한다고요. 그 보툴리누스라는 독이 어디에 있는 거죠? 알아야 피할 수 있죠. 보툴리누스는 산소가 없는 상태를 좋아하는 세균으로 통조림이나 레토르트 식품 등 밀폐용기의 내부에 주로 발생하죠. 이 보툴리누스의 독소는 신경독으로 신경세포에 침투하면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 않게 된다고 해요. 쉽게 설명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기에는 구역질과 구토 등의 위장장애가 나타나지만 심해지면 혀가 꼬이고 시각장애를 일으키며 음식물을 삼키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중증의 경우 팔다리 근육이 마비되고 호흡곤란에 빠져 죽게 되는 거죠. 보툴리누스, 뭐 그런 어려운 걸 제가 잘 몰라도 우리가 주변에 쉽게 보는 곰팡이에도 독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습한 벽이나 오래된 음식에 번식하는 그 곰팡이의 독이요? 한두 가지도 아니고 곰팡이가 배출하는 독은 무려 300가지 이상 된다고 해요. 그렇게나 많아요? 특히 곡류, 콩류나 그 가공식품에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섭취하게 되면 간 기능 장애, 신장 기능 장애, 발암, 신경 장애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한다고 해요. 그런데 미생물이 만든 독이 다 우리에게 해만 되는 건 아니에요. 도움을 주는 것도 있다고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다니까요. 보톡스. 보톡스? 여자들이 예뻐지려고 맞는 그거요? 아, 근데 그게 독이라고요? 실제로 보톡스가 독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아니, 누가 일부러 독을 몸에 맞는다고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렇다니까요. 보톡스는 정식 명칭이 보틀리눔 톡신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에요. 그래도 의약품으로 쓰는 걸 봐서는 독성이 심하진 않은가 봐요. 아니요. 보톡스는 겨우 1ml만 가지고도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고 130g 정도만 있으면 전 세계 인구 70억 명을 전멸시킬 수 있는 무서운 화학물질이라고요. 이런 독한 물질이 어디서 온 거예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어렵죠? 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라고요.
이 세균은 멸균이 되지 않은 깡통 내용물이나 보존이 제대로 안 된 음식물에서 발생하게 되죠. 아니, 이렇게 독한 물질을 의학적으로, 그것도 미용적인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게 된 건가요? 보톡스는 처음 1970년대에 사실을 치료하기 위해 근육의 극미량을 주사하면서 의료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죠. 아, 근데 내가 제일 궁금한 건 언제부터 보톡스가 미용 시술의 대명사가 되었느냐는 건데. 그건 말이죠.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된다는 원리를 이용해 2001년도부터는 사각턱을 갸름하게 하거나 알통이 박혀서 밉게 보이는 종아리를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보톡스가 작용하는 원리는 신경에서 근육 연결된 부분에 이제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그 물질의 작용을 억제해서 근육의 힘을 약화시키고 근육이 줄어들게 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톡스가 꼭 예뻐지려는 여성들을 위해 쓰인다는 오해는 하지 말라고요. 그럼 다른 목적으로도 보톡스가 쓰인다는 말인가요? 당연하죠. 재활의학과는 뇌성마비나 뇌졸중으로 인한 마비 증상 완화를 위해 쓰기도 하고요. 신경과에선 약물치료 효과가 없는 만성편두통 환자에게 보톡스 주사를 놓는데 통증 유발 신경전달 물질의 방출을 막아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대요. 그리고 비뇨기과는 요실금이나 과민성 방광염의 치료에 사용한다고요. 보톡스는 이제 독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질병을 위한 치료제라고 봐도 될 정도네요. 눈에 잘 보이진 않아도 미생물 독의 강력한 존재감만큼은 확실하게 알았죠? 우리가 즐겨 먹는 식재료에도 독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식재료에 독이 있다고요? 고사리 좋아요? 고사리? 볶아 먹어도 맛있고 육개장에 빼놓을 수 없는 그 고사리요? 맛도 맛있지만 식이섬유와 각종 무기질이 풍부해 장운동을 촉진시켜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도와주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죠. 아니, 잘하시면서 그렇게 좋은 고사리를 트집 잡을 게 있나요? 사실 이 고사리에 반전이 있거든요. 동의보감에 따르면 고사리는 맛이 아주 좋지만 오래 계속해서 먹어서는 안 된다. 양기를 소멸시키며 다리 힘을 약하게 해 걸음을 걸을 수 없게 된다 라고 했거든요. 제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고사리도 적당히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먹는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사리에 들어있는 성분의 문제죠. 도대체 무슨 독이 들었길래 그런 거예요? 실제로 고사리에는 프타킬로사이드라는 알카로이드가 들어있는데요. 체내에 들어가면 이게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죠. 프타킬로사이드라는 독이 있는 고사리를 우리가 어떻게 먹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선조들의 지혜 덕분이죠. 우리가 고사리를 요리할 때 충분히 물에 담가 떫은 맛을 빼낸 후에 요리를 하잖아요. 생고사리에 있는 독소는 물에 잘 녹을 뿐만 아니라 열에도 약하거든요. 그래서 물에 오래 담가두는 것만으로도 쉽게 독성이 제거되는 거죠. 저는 그냥 단순한 조리 방법 중 하나일 거라 생각했는데 빼먹으면 안 되는 중요한 과정이었네요. 대신 하룻밤 이상 담가두거나 10분 이상 충분히 삶아야 해요. 조리만 제대로 해도 식재료의 독은 피할 수 있어요. 매실의 경우에도 푼 매실을 날것으로 먹으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아미그달린이란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청산가리와 같은 작용을 한다고 해요. 아니, 매실하면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 여름철 식중독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숙취 해소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또 피로도 쫙 풀어준다고 하고. 그래서 집에 청매실로 매실청, 매실주 많이 담가놨는데 이를 어쩌나.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미그달린은 매실의 씨앗에 더 많이 들어있어 조리 전에 씨앗을 빼거나 부득이하게 씨앗을 빼지 못했다 하더라도 1년 이상 발효하면 독성은 사라진다고 하거든요. 다행이네요.
근데 아미그달린은 청매실에만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익지 않은 살구, 복숭아, 사과, 배, 씨에도 들어있거든요. 잘 익은 과일로 골라 먹어야겠죠? 잘 익은 과일이 독성도 없고 맛도 더 있으니까 정말 잘 보고 골라야겠어요. 잘 보고 골라야 할 채소 중 하나가 토마토죠. 꼭 빨갛게 익은 걸로 고르도록 해요. 아니 왜요? 색깔에 따라 무슨 차이가 있나요? 녹색 토마토에 들인 솔라닌은 두통이나 식중독을 일으키고 심하면 혈액순환, 호흡장애, 중추신경 손상까지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해요. 아이들에게 더 치명적이라고요? 덜 익은 토마토에는 1g당 솔라닌이 9에서 30mg이 포함되어 있는데 15kg 나가는 3살 아이가 덜 익은 작은 토마토를 먹으면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중독됐다면 어떤 증상이 보이게 되죠? 솔라닌 중독 증상은 두통이나 복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에요. 심하면 혈액순환이나 호흡장애, 중추신경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는 꼭 아이에게 먼저 양보해야겠어요. 아, 참고로 이 솔라닌은 가지에도 들었는데 날것으로 먹을 때 위험하다고 하니 기억해 두세요. 즐겨 먹으면서도 미처 알지 못했던 식재료의 비밀. 재료를 고를 때나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할 때 한 번 더 떠올려야겠어요. 엉뚱한 궁금증이 지식이 되는 시간. 과학의 발견. 엉뚱한 질문, 유쾌한 상상. 오늘의 질문은 더위를 피하는 방법. 검은 양산을 쓸까, 흰 양산을 쓸까? 하루 중 자외선이 가장 강하다는 오후 1시. 엉뚱궁과 궁금양. 강렬한 햇볕 아래에서 무척 힘들어 보이네요. 이럴 땐 여름철 필수품 양산만한 게 없겠죠. 흰색과 검은색 양산을 준비한 두 사람. 과연 어떤 양산을 썼을 때 더 시원할까요? 한여름에 더위를 피할 목적이라면은 검은색 양산을 쓰는 것이 흰색 양산을 쓰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은색 양산은 빛을 흡수하고 흰색 양산은 빛을 반사를 하는데 흰색 양산을 쓰게 되면 그 반사된 빛이 우리 몸을 더욱 덥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기온 섭씨 33도, 지열은 무려 39도. 둘 중 어떤 양산이 더위를 피하는 데 좀 더 효과적인지 확인해보죠. 뜨거운 태양 아래 검은 양산의 표면 온도는 섭씨 34도, 흰색 양산은 30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왜 검은색 양산을 쓰는 게 더 유리하냐고요? 검은색 양산은 태양열과 복사열을 모두 모아서 흡수하기 때문에 비록 양산 자체는 뜨거워지지만 대신 열을 반사하지 않으니까 양산을 든 사람의 몸은 시원해지고요. 반대로 빛은 흰색에서 반사하는 성질이 있어 지면에서 올라오는 복사열이 양산에 부딪혀 퉁퉁 튕겨나가기 때문에 양산 자체는 검은색보다 덜 뜨겁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더 더워지는 거랍니다. 야구 선수들이 눈 밑에 검은색을 칠하고 경기를 하는 이유도 태양빛을 이 검은 부분에 흡수시켜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함인 거래요. 거기 학생, 질문 있다고요? 그렇다면 옷도 검은색 옷을 입는 게 더 시원한가요? 만약 이 원리대로라면 검은색 옷을 입는 게 더 시원해지겠지만 옷은 양산을 쓰는 것과는 달리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검은색 옷에 흡수된 열이 피부에 바로 전달되어 더 더워질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름철 태양을 피하는 최상의 조합은 무엇이냐고요? 똑같은 재질의 색깔별 티셔츠를 두고 봤을 때 자외선 차단 효과가 가장 높은 건 바로 청색과 녹색 계열. 자외선은 푸른색 계열의 옷으로 차단하고 태양열은 검은색 양산으로 피하자. 여러분의 엉뚱한 궁금증, 오늘 시원하게 해결!